예, 잠시 후 부전 마산 복선 전철 509 진예 삼각선 인근 구간을 촬영해 드리겠습니다. 현재 2020년 6월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제 개금 쪽하고 낙동강 하저터널 쪽이 공정률이 느려서 좀 공사가 연기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, 부전 마산 복선 전철 509는 진예 신월역 인근 구간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구간이 부전 마산 복선 전철 이제 공정률 70%대가 된 509입니다.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를 하는 공정률은 사실 토목 공정률인 것 같으며 이제 전체 공정률은 사실 아직 60%대이긴 합니다. 이제 현 경전선하고 분기되는 부분입니다. 현재 뭐 일반 이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은 일반 노인분들이 무료로 타실 수 없는 그냥 일반 열차만 다닌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장유역이나 뭐 가락역, 신계급역 등이 많이 추가가 되면은 이제 완행 노인들이 무료로 타실 수 있는 완행 열차도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. 팩트는 아니고요. 예. 일단 부전 마산 구간은 역들이 보면은 부전 사상 뭐 서부산 유통지구 뭐 가락 뭐 장유 뭐 신월 창원중앙 창원 마산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철이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
예, 제가 방금까지 찍어드린 예 공사 현장은 예 부전 마산 북선 전철 109 예 가야 기지 인근 예 지하 구간 진입 구간 시점입니다. 예, 원래는 이제 그 저 공정률이 이제 좀 별로 높진 않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전자성 기둥은 설치가 됐습니다만은 원래 2020년 6월에 개통 가능할지는 상당히 큰 의문이 듭니다. 물론 이제 신계급역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한데 신계급역 설치가 안 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개통이 밀릴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예, 2018년 8월자 부전 마산 복선전철 신축 현장 촬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블로그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